안녕하십니까, 유동원입니다. 글로벌 시장 이야기 시간입니다. 글로벌 투자 전략 세워보는 시간이죠. 제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높은 미국 경제 성장, 장기화 가능성과 투자 전략. 네, 많은 의견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상반된 의견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생각을 여러분들과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증시의 추이 지금 보시면 다우존스, S&P 500, 나스닥 다 상승을 했고요. 나스닥 100이 좀 퍼포먼스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의견들이 많이 올라왔죠. 근데 오늘 아침에 끝난 미국 증시, 오늘 시장 보면은 나스닥 100이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엎치락뒤치락하는 모습이고요. 지난주의 모습은 여기 보시면 러셀 2000이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자,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S&P 500, 나스닥 다 23%대, 그리고 러셀도 12%대로 지금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상승을 많이 하다 보니까 밸류에이션이 비싸 보이는 것은 저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에 전체적인 기업들의 실적 발표, 중요한 것들이 제법 있습니다. 보시면 뭐 엔퓨전 에너지야 뭐 신재생 에너지 쪽이고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IT 업종, 이 부분으로 놓고 보면은 버티브, 그리고 테슬라, 램 리서치, 서비스 나우, IBM, 대부분 이런 종목들이 IT 업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미국이 지금 현재 금리의 흐름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흐름을 보면서 얘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요. 최근에 미국 10년 국채 금리가 좀 빨리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도 좀 상존합니다. 여기 나와 있듯이 지금 인플레이션, 미래의 10년, 미래의 5년, 그리고 미래의 5년 뒤의 5년, 이 모든 인플레이션 숫자가 지금 이렇게 떨어졌다가 다시 살짝 반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전체적인 숫자는 2.2에서 2.4% 정도로 지금 숫자가 나오고 있어요. 자, 이런 숫자라는 것은 그만큼 금리를 너무 많이 떨어뜨리기가 어려운 환경이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인지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미 연준의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치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올해의 1% 인하이고요. 그래서 0.5를 했으니까 추가로 0.5를 하는, 그래서 11월과 12월 달에 한 번씩 0.25%씩 내려줘서 금리를 4.25에서 4.5로 낮추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년이죠. 내년에 1년 동안에는 1%니까 8번 만나는 것 중에서 4번만, 한 번 내리고 한 번 쉬고, 이런 식의 금리 인하 스케줄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게 200bp 정도 내릴 때까지는 큰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를 자꾸 해드리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내년 말까지 약 200bp 정도만 내려줄 거다. 좀 덜 내려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환경 아래에서 인플레이션만 2.0에서 2.5 사이로서 안정적인 모습이 나온다면 큰 무리 없이 시장을 계속 상승시켜주는 요소로 작용할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지금 장단기 금리차 역전 현상의 해소는 10년 마이너스 2년은 확실히 됐고, 10년 마이너스 3개월도 제법 많이 되어 가고 있지만 여전히 마이너스 0.65입니다. 그래서 금리를 세 차례 내려줄 때까지는 장기 금리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가정을 두고 나서 그때까지는 시장이 계속해서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올해 두 번 내려주고 또 내년도에 한 번 내려줄 때까지겠죠. 그때까지의 시장은 계속해서 오히려 빠지기보다는 상승하려고 하는 동력이 더 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서 여신 증가율도 계속해서 지금 3.5%대 성장률, 그래서 급격한 하락 이후에 꾸준히 올라가고 있고, 5% 위에서 이제 상승 추세를 유지한다면 상당히 좋은 모습일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더 급격하게 상승을 한다, 그러면 거품으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상존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전히 미국의 예대율이 70%대이기 때문에 이런 70%대 환경에서는 정말 여러 가지 정책적인 환경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점차적으로 요 정도 수준까지 올라간다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즉 지금 예금 증가율을
금리를 내리면서 좀 더 상승하게 만들고 여기에 따라서 대출 증가율도 같이 상승을 하고 그런 가운데서 예대율이 급격하게 늘지 않고 이런 환경이라면 꾸준히 경제 성장률을 이끌어줄 수 있는 환경이고 그게 거품이 아닐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숫자가 나오고 있는 걸 보고 있으면 소매 판매가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3분기에 애틀랜타 페드의 GDP 예상치가 3.4%입니다. 그래서 전 분기에 3%대에서 또 3.4%나 증가한다. 이건 전체적인 경제가 지금 연간 3%대에 성장을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5분기 연속의 전년 동기 대비해서의 거의 3% 수준의 성장이죠. 좀 낮게 보더라도 2.5% 이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경제 성장률을 전 세계 경제의 25%를 차지하는 미국이 계속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놀랍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뉴욕 페드의 숫자도 마찬가지로 지금 3%대 전망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들여다볼 부분은 그렇다면 모 지사가 얘기하고 있는 전체적인 어떤 미국 증시의 상승률이 떨어질 거라는 그런 두려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우리도 2028년 정말 빨리 보면 2026년에도 제법 큰 하락장이 나올 수 있다 또는 급락장이 시작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만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전에 지금 2024가 남았죠. 그리고 2025년 그리고 2026년까지 향후 2년 정도 되는 그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경제가 좋은 성장률을 보여줄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예를 보시면 91년 이 확장 사이클에 총 120개월 상승을 했다. 즉 10년이죠. 10년. 10년의 경기 성장기, 경제 성장기를 얘기하는 거고요. 또 2009년부터 보시면은 128개월. 그러니까 거의 11년이죠. 11년. 이 정도의 트렌드가 나오기도 합니다. 보시면 1980년도에도 92, 그러니까 뭐 거의 8년 정도 계속해서 지금 사이클이 이어졌던 케이스도 있죠. 지금 보시면 전체적인 그림 자체가 훨씬 예상보다 길게 나온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지금 보시면 현재 2020년부터 54개월이니까 약 4, 5년 정도의 지금 확장기가 이어지고 있으면 최소 추가적으로 3년, 길면 5년, 6년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향후 3년이라고 그러면 2024, 2025, 2026 그래서 2028년의 어떤 위기 또는 그것보다 더 길어진다면 2030년의 위기 이런 것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전히 상승률이 그 기간 동안에 경제가 확장하는 구간 동안에는 S&P 500의 상승률이 두 자릿수 훨씬 넘는 높게는 15%, 16% 이런 숫자들이 계속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경제 성장률이 계속 높게 유지가 된다. 즉 2.5% 이상 3%가 나온다라는 것은 10년 국채금리도 이렇게 3%에서 4%대의 박스권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 얘기를 여러 번 해드리고 있고요. 지금 현재 4.1, 4.2%에서 계속 지금 최근 떨어지기보다는 오히려 살짝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경제 성장률이 높다는 것, 즉 3%의 성장률에 플러스 2%의 인플레이션만 하더라도 5%이기 때문에 4%의 금리에서 더 막 떨어지기보다는 한정적으로 떨어질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경제 성장률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높은 성장률이 나온다면 지금 현재는 머니마켓에서 돈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 돈이 앞으로 얼마나 떨어질지 아니면 지금 예금이 늘어나면서 돈이 어디로 흘러갈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 금리가 지금 뭐 5%대로 높다, 단기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간다. 말이 되죠? 그렇지만 점점 더 경제성장률 플러스 알파 그리고 좋은 종목들의 주식의 수익률이 높다라고 생각한다면 MMF로의 자금이 계속 들어가기보다는 이제부터는 추가로 주식에 대한 관심이 늘어날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여전히 제가 계속 지난주 금요일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주식과 채권 이 부분에 있어서 8대 2 전략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주식과 채권 이외에도 채권 이외의 어떤 안정적인 자산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최근에 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금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자,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는 유동성이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유동성 상승 과거에 비슷하게 움직였어요. 근데 보시면 유동성이 상승하는 것보다 금값이 올라가는 속도가 더 빠릅니다. 자, 이 이유는 아무래도 중국 지금 금융 환경이 좀 어렵기 때문에 달러보다는 금을 사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금은 유동성과 연결이 돼 있다. 네, 지금 보시면 중국이 금리를 막 내리고 있죠. 미국도 내리기 시작했고 유럽도 계속 내리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내리고 있다는 것은 금값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렇게 유동성이 확대돼서 그 유동성 자체가 GDP 성장률과 연결이 되고 또 AI 사이클과 연결되면서 생산성의 향상에서 그 연결이 이루어진다면 제가 볼 때는 인플레이션이 낮아질 겁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계속 낮아지는 추세가 나와준다면 금값이 이렇게 올라가던 추세가 그렇게까지 올라갈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국가별로도 저희는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 미국과 일본, 한국, 대만, 베트남, 인도 등에 어떻게 보면 미국과 연관성이 높은 국가들 그리고 AI와 연관이 높은 국가들 위주로서의 투자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계속 해드리고 있습니다. 신흥국 증시의 상대적인 것들을 들여다보면 지금 여전히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나스닥 100, 나스닥 니케이 그리고 중소형주 러셀 2000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일본 선진국은 그렇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미국 쪽으로 되돌아가서 그러면 미국이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는 숫자가 지금 실적 발표가 14%가 지금 됐어요. 근데 그 숫자를 보시면은 시장 예상치를 상회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전히 이익 증가율은 지금 3.4%를 예측하고 있고요. 매출 증가율은 4.7%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3분기 숫자입니다. 근데 지금 2, 4분기가 보시면 11.2% 증가했고 이익 증가율이 그리고 매출 증가율이 5.3% 증가했어요. 근데 GDP 성장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3%대가 지금 나오고 있고 전분기도 3%대였단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은 매출 증가율이 5%대를 넘어갈 확률이 높다. 그래서 이것이 아마도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더 중요한 것은 기업 이익 증가율인데요. 11%대에서 3%대로 뚝 떨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영업 마진율이 13.0, 12.0으로 뚝 떨어진다라고 지금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또다시 4, 4분기 내년에는 올라간다 이렇게 지금 예측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 헷갈려 하지 마시고요. 매출이 늘고 있고 생산성이 높아지고 있다면 마진이 급격하게 줄어들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래서 이 3.4%가 훨씬 더 높은 숫자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연간으로 보더라도 9.4%, 내년도에 15.1% 이렇게 이익이 늘어나는 추세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전히 증시의 수익률이 높아지지 떨어지지 않을 거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지금 보시면 3분기 2024년 S&P 500의 72% 수준의 EPS가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지금 올라가는 거고요. 지금 그 이외에 S&P 500 전체의 증가율은 이렇게 가고 있어요. 자, 그 무슨 얘기냐면 이제 점점 더 EPS 증가를 더 높게 하는 기업들이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매그니피션 세븐이나 한정적이었다 보면 이제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렇다라는 것은 우리가 조금 더 이제 투자의 폭을 확대시키는 것은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G사에서 이런 리포트가 나왔어요. 보시면 지금까지의 지난 10년은 연평균 수익률 13%대가 나왔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앞으로는 이렇게 떨어질 거다.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24년, 2034년은 7%대가 나올 거다. 이게 맞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이스라인은 심지어 3%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이너스까지.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자, 우선은 과거에 한번 볼까요? 고점들을 한번 볼까요? 지금보다 훨씬 높죠? 20%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더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떨어집니다. 그럴 확률이 훨씬 더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2024년, 2025년, 더 나아가서 6년, 7년 이럴 때 지금 숫자들이 계속 올라갈 확률을 저희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왜 떨어지냐면 2028년에서 2032년쯤 되면 어느 정도의 큰 금융위기 또는 경기 침체 이런 것들이 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이 갑자기 높아졌다가 확 빠집니다. 그래서 전체 수익률이 이렇게 7%대로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생각을 하고 7% 떨어지고 3% 떨어질 걸 생각해서 지금부터 미국 증시를 빠져나오는 전략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수익률을 더 창출하고 누리는 그런 기회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지사는 지금 보시면 equal weight이라고 해서 S&P 500을 동일 비중으로 다 투자를 하면 수익률이 이제는 앞으로 초과 수익률이 나올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장 대비해서. 네, 과거에 보시면은 이게 지금 계속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500개 기업 안에서도 선택과 집중이 중요한 시대가 나왔어요. 과거에 이렇게 나왔고 다시 올라가고 이렇게 나왔고 다시 올라갈 거다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지만 글쎄요. 물론 일정 부분은 S&P 500 안에서 매그니피슨트 7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추가로 늘려나가야 되는 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 선택 과 집중. 작년에 예를 들어드리면 엔비디아를 사고 인텔을 매도했다. 이런 전략. 뭐 올해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시기라는 것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러셀 2000에 대한 기대치가 이렇게 지금 많은 분들이 매그니피슨 7 이외에 뭐 나머지 493개 그리고 또 그 이외에 중소형주 러셀 2000 이런 쪽에 자꾸 관심을 가게끔 유도가 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지금 여기서 나오죠. 이게 러셀 2000에 대해서 가장 많은 순매수가 일어나고 있는 스페큘레이티브 그러니까 변동성 그러니까 상승에 대한 베팅을 하는 단기적으로 이게 확 늘었어요. 그만큼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이 확 늘었습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까지 좋은 방법일까라는 고민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자, 이런 가운데서 경기순환 섹터, 보수적인 섹터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 지금 계속 이렇게 cyclical, defensive가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굉장히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미국과 유로존 이런 부분들을 들여다보면은요. 지금 US가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이 높게 예상보다 나오고 반면에 유로존은 이렇게 계속해서 빠지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의 GDP 성장률 계속 이렇게 나오고 유럽은 여전히 낮습니다. 자, 이런 모습이 장기화될 확률에 대해서 열어놔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지금 미국 쪽이지 그 나머지 국가들은 그 모습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라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미증시에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 리스크 팩터가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 그 다음이 글로벌 물가 상승 저희가 판단하기에는요 지금 현재의 이 인플레이션 숫자는 AI의 생산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너무 걱정을 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만 걱정하자. 그럼 지오폴리티컬 이슈, 정책적, 지정학적 뭐 이런 쪽 걱정을 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근데 경기 침체에 대한 리스크도 지금 확 떨어졌죠.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리스크가 높아졌지만 이것도 크게 걱정을 하지 않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 대선, 해리스와 트럼프 대선 승리 확률의 변동성을 좀 얘기를 해보면요. 트럼프의 확률이 확 올라갔고, 해리스의 확률이 확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현재 S&P 500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 아래에서 미국의 가계금융, 금융자산 비중 중에서 주식 비중이 많이 올라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 추세가 저희는 계속해서 올라가는 추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안정적인 성장을 보여주는 기업 그리고 혁신을 만들어내는 기업들이 계속 지금 미국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에 대한 기술주 자금 유입이 지난주에 빠졌었고 그 다음에 중국에 대한 또 자금 유입도 빠졌습니다. 결국 지금 중국과 미국의 이 패권 싸움 그리고 계속해서 나타나는 미중 무역 전쟁 앞으로도 계속 미국은 중국을 그 성장의 속도에 있어서 제지를 할 거고요. 미국은 계속해서 AI를 성장해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IT 업종에 대한 투자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의 지금 공포와 탐욕 지수는 75로서 익스트림 그리드 탐욕 구간에 들어온 것은 맞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신흥국을 들여다보면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베트남, 한국, 대만, 인도 이런 쪽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들여다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국에 대해서 좀 더 짚어보면요. 중국의 GDP 성장률이 살짝 예상보다 좋게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중국을 잘 이해하시면 중국은 지금 설비 투자, 처음에는 고정자산 투자에 있어서 부동산이었는데 지금 설비 투자에 있어서 제조업에 대한 투자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 점선 트렌드에서 확 올려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게 산업 생산입니다. 산업 생산. 반면에 너무 생산을 많이 하고 제조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국가 내의 리테일 셀, 소매 판매는 이런 추세로 갔어야 되는데 지금 완전히 누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그만큼 소비 시장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은 계속해서 해외로 팔아야 됩니다. 해외에 팔아야 되는데 지금 AI 사이클과 맞물리면서 자꾸 경쟁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 헐값에 파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 경제가 굉장히 체력적으로 나빠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모습이 지금 중국에 보시면 부동산 가격의 급락으로서 나타나고 있다. 하락하는 속도가 좀 빠르죠. 물론 금리를 막 내리고 유동성을 막 부여하기 때문에 이걸 일시적으로는 잡을 수 있습니다. 근데 순수출이 마이너스로 전환되는 순간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또 아시아 지역의 이 예대율을 보고 있으면 저는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중국이 그렇게 높지 않은 숫자이지만 이게 내년 연말이 되면 90%가 넘어갈 겁니다. 충분히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이외에 지금 보시면 호주와 우리나라가 상당히 높은 숫자에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는 항상 깨름직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물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큰 금융위기가 바로 오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중국 쪽이 확 올라가 버리면 이건 정말 큰 위기가 닥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열어두고 보셔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반면 일본은 정말 낮은 숫자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중국의 이 시스템 전반의 레버리지를 보고 있으면 비금융 쪽, 제조업 쪽 이런 기업들 부채 비율 171% 그리고 가계가 64%인데요. 이게 부동산 가격과 연결이 많이 돼 있단 말이죠. 사실 부동산 가격이 추가로 10% 20% 빠져버리면 요 부채 비율은 금방 100%대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요 두 개를 더했을 때 지금 230%대인데 이게 훅 늘어서 270%대로 가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정말 큰 위기가 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가 어떻게 해서든지 적극적인 정책을 펴서 미국이 한 것처럼 정부의 돈을 가지고 민간을 살리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세계와 연결될지를 잘 보셔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여전히 우리가 IT, AI, 앞으로 경쟁력이 높아지는 쪽 이런 쪽에 초점을 자꾸 맞추게 되는 거고요. 이런 가운데서 대형 기술주와 IT 업종, AI,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만큼은 정말 정말 중요하다라고 우리는 계속 생각합니다. 그 이외에 여기와 연결되어 있는 나머지 다른 산업들, 전기차, 신재생에너지, 바이오 이런 쪽에 대한 관심도 계속 가져가시는 지금은 가치주를 막 사야 된다 이 시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치주가 아닌 성장주 위주의 시대, AI와 연결되어 있는 투자 그게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매그니피슨 세븐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많은 분들이 매그니피슨 세븐, 나스닥 100 수익률이 지난주에 안 좋았기 때문에 관심이 덜하다 뭐 이런 걱정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보실까요? 3분기의 이익 전망치를 보시면 M7이 18.1%예요. 나머지 0.1%입니다. 자, 이런 테이블 제가 작년에도 보여드렸고 올해도 보여드리고 있고 계속 보여드리고 있지 않나요? 더 중요한 것은 내년인데요. 내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매그니피슨 세븐 그 이외 이익 증가율이 훨씬 더 매그니피슨 세븐이 높다라는 겁니다. 이 AI 사이클은 과거와 좀 다른 것이요. 이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막 새롭게 나오는 기업이 창출되는 것보다는 지금에 있는 매그니피슨 세븐을 통해서 더 이쪽이 발전하고 왜냐면 이게 자금력이 필요하고 앞으로 생산성이 높아지는 부분과 연결되는 게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그니피슨 세븐을 다 던지고 나머지 러셀 2000을 사자 이 전략은 저는 그렇게 동조할 수가 없고요. 마찬가지로 493개의 기업에 대한 투자도 점차적으로 좋은 종목을 골라내면서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상장 대표 ETF의 매력도 분석을 해보더라도 여전히 지금 IT와 이 성장주 위주의 매력도가 높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또 지금 아까 해리스와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에 대해서 퍼센티지 바뀜을 보여드렸죠. 마찬가지로
해리스와 트럼프가 당선이 됐었을 때 시장에 미치는 영향, S&P 500에 미치는 영향은 S&P 500의 EPS가 해리스가 당선이 되면 세금을 21에서 28% 올릴 경우 4.7% 깎인다. 반면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21%에서 15%로 내리게 되면 EPS가 4%포인트 늘어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ROE를 마이너스 2.2% 영향, 장기적으로 ROE를 플러스 2% 영향, 이 차이는 큽니다. 그래서 이걸 생각을 한다면 미국의 상승 여력이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큰 폭으로 확대가 되고요, 해리스가 당선이 되면 제법 줄어든다라는 거고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두 명의 차이는 상대적인 상승 매력도 앞으로 내년 연말까지로 계산했었을 때 퍼센트지 차이가 30%포인트 정도 차이가 날 수 있다. 예, 이 정도로 크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글로벌 기업 와치리스트 절대 추천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30개 기업들 너무 미국 종목이 많으니까 그래도 직접 공부를 해보시고 투자를 할 만한 종목을 찾아보시라고 계속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도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IT 업종에 대한 투자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IT 업종에 대한 투자가 그만큼 AI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기에 나와 있듯이 EPS가 정말 IT와 그 이외, 이거는 글쎄요, 갑자기 이게 확 빠지고 이게 확 올라간다?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대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IoT, 인터넷 온 땡, 그리고 이제는 AI까지 연결이 되면서 이런 차트가 지금 오히려 더 가파라지고 있는 것이 보이시죠? 네,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지금은 투자의 초점을 선택과 집중으로서 잘 하시는 게 중요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IT 업종 제가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한 30개 정도를 리스트에 올려드리고요. 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건 우리가 추천하는 게 아니고요. 계속해서 종목들을 직접적으로 공부를 하시고 저희가 어떤 direction, 방향성을 제시해 드리는 것이니까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많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그니피슨 7 이외의 종목들 그리고 많은 다른 업종들 관심을 가지고 싶어하는 그런 타이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한 분석으로서는 아직까지 저는 여전히 이 IT, AI 사이클에 집중을 하는 투자 전략이 적절한 시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